근데 유치원에서 받은 숙제 너무 어렵지 않아? 갑자기 장래 희망이라니 너무 갑작스럽다고. 난 도저히 이 종이를 뭘로 채워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네는 뭐라고 적을 거야? 나는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적을 거다. 좋은 남편? 왜? 그냥 멋진 아내랑 좋은 남편이랑 막 그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긴 하다. 야, 나는 말이야, 나는 커서 유튜버가 될 거야. 유튜버? 아, 요즘 핫하긴 한데 정말이야? 아, 그럼 나는 유튜버가 돼가지고 말이야,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이 팬들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 유튜버가 될 거야. 대단하다. 난 돈이 좋거든. 너는? 대태가? 나는 말이야, 세계 대통령이 될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전세계 대통령. 그래가지고 말이야,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챙겨갈 거라고. 최고니까 말이야. 너네는 그렇구나. 다 굉장하다. 나 진짜 뭐 적어야 될지 모르겠네. 너 아직 꿈이 없어? 나는 간호사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모르겠다. 그럼 말이야, 숙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곤란한 문제는 말이야 항상 처리해주는 친구가 있지. 누구? 바로, 그게 누군데? 바로 쥐라에모. 아니야, 그 걔한테는 나중에 가자. 힘들지도 몰라. 아니 네가 무슨 쥐라에몽이야, 가만히 있어. 그럴까? 와, 나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쥐라에몽 붙잡고 물어봐야겠다. 그래, 하루 종일 괴롭혀줘. 잠깐만, 네 쥐라에몽이 힘들지 않을까? 아니, 가만히 있어.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가지마 얘들아. 지라이몽! 뭐야? 안녕! 있잖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아니 너희들이 올 때는 네가 올 때 맨날 뭐 나한테 부탁하려고 오잖아. 나가! 아니야, 이거 한번 봐봐. 내가 오늘 유치원에서 숙제를 받았는데 내가 장래에 뭐가 되면 좋을 건지 이 종이에 그림이랑 같이 써오라는 거야. 근데 난 도저히 내가 미래에 뭐가 돼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 있지. 그럼 프로게이머 어때? 프로게이머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아니 안돼, 난 예쁘니까 프로게이머보다 좀 더 드러나는 직업이 좋을 것 같아. 그럼 연예인에 네가 예쁘다 생각하면. 안돼, 연예인은 내가 너무 예뻐서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단 말이야. 이거 답정너야 뭐야?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지라이몬,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타임머신이야. 타임머신? 타임머신이 뭔데? 타임머신은 과거나 미래에서 내가 불러오고 싶은 거를 불러올 수 있는 뭐 아이템이지. 그러면 지금 작동하는 거야? 아니 지금은 아직 개발 중이라서 작동은 안 하고 있어. 근데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작동하는 거지?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뭐야? 뭔가 미래에서 간섭하고 있어! 이게 뭐야! 뭐야? 나는 작동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건 분명 누가 내 컴퓨터를 조작한 거야! 조종하고 있다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몰라,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 컴퓨터를 누가 조종한 거야? 저 사람은 누군데? 저 사람? 나도 모르겠는데. 야, 누구지? 저기요 누구세요? 여기는 성공한 건가? 그러니까 그쪽이 제 미래 모습이라는 거죠? 맞아, 내가 네 미래 모습이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길로?
미래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쯤 이 시간대에 타임머신이 생겼지 않을까 해서 타왔는데 성공했네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요루루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야. 네? 할 말이요? 무슨 말인데요? 사실 너의 미래가 아주 위험해. 그래서 너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서 억지로 과거로 돌아온 거야. 그게 뭔데요? 일단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네 친구들 중 태태기, 진흙대, 맹구 이렇게 세 명이 있지? 아, 네 맞아요. 제 친구들이에요. 이런 말 하면 당황할 수도 있겠는데 미래의 너,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어. 네? 왜 제가 걔네들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데요? 걔네는 위험에 빠지면 빠졌지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사람들이 아닌데요? 어렸을 때는 그랬겠지. 하지만 미래의 그 녀석들은 노답 삼형제가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길길이 날뛰고 다니는데 하필이면 그 범죄에 네가 말려들어서 너희 가족들과 네가 엄청 위험하게 됐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금 당장 그 녀석들이랑 너랑 눈을 끊어버려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그럼 진짜지. 난 미래에서 널 도와주기 위해 온 요르르니까. 알겠어요. 일단 정말 내가 내 친구들 때문에 미래에 힘들어진다고? 그렇지만 유치원 다니는 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인연을 끊기는 너무 힘든데, 하지만 미래에 내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건 용납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얘들아. 오케이, 이유는 모르겠어. 야, 거기 바보 세 명. 요르큰 보이루. 보이루. 진짜 수준 떨어져서 너랑 너네들이랑 친구 못하겠다. 왜? 왔네.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떠들고 웃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럼 너네가 커서 뭐가 될 것 같아? 응? 범죄자밖에 더 되겠어? 그리고 일단 맹구, 너네 좀 씻고 다녀. 집이 가난하면 씻고라도 다녀야지. 그렇게 콧물 찔찔 흘리면서 다니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보겠어? 응? 너무한다. 그리고 다음 태태기. 너는 너무 재수가 없어. 특히 그 얼굴에 달린 그 코. 그냥 그 코는 완전 똥처럼 생겼어. 똥 뭔지 알아? 그 변기 속에 들어가 있는 똥. 똥처럼 생겼다고. 다른 건 몰라도 내 그 코를 건드리다니. 이거 5천만 원짜리란 말이야. 나한텐 할 말 없지. 그리고 나 진흙대. 너는 딱히 이유는 없지만 이 세 명 중에서 네가 제일 싫어. 왜? 이유는 없어. 그냥 네가 싫어 나는. 난 이유가 없대. 너무 엄마한테 다를 거야. 이렇게 하면 미래에 내가 괜찮아지는 게 맞나? 맞겠지? 어떡하지? 그래도 내 친구들이었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꼭 이렇게 말을 심하게 써야 됐나? 좀 더 좋은 말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됐어? 말했어. 똑똑히 말했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야. 그래? 수고했어. 다시는 그 친구들이랑 엮이면 안 된다? 알겠어. 그럼
혹시 내 미래는 괜찮은 거야? 그게... 아니? 너, 네 가족들 때문에 또 빚이 3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 미래에. 또 가족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네가 미래의 빚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네 가족들이랑 연애 끊어야겠지? 아니, 무슨 우리 가족...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마음이 아파. 네 가족이기도 하지만 내 가족이기도 해. 하지만 너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미래의 너는 정말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내 마음 몰라주겠니? 그렇다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 난 널 믿어. 응원하고 있을게. 그래. 아휴, 여보 이것 좀 먹어봐요. 저것도 좀 먹어보고. 아 여보 이거 웬 음식들이야? 아유 요르가 요즘에 기운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힘내라고 요르가 좋아하는 걸로 한상 차렸지. 어때? 어젯밤 그래서 그렇게까지 바빴던 거야? 밤도 새고 말이야. 아유 그럼 우리 요르가 진짜 기뻐하겠지? 어? 에이 그럼. 그나저나 요르는 언제 온다? 아유 그러게 이제 올 때가 다 됐는데. 왔나 보네. 다녀왔습니다. 요루야, 엄마가 너 좋아하는 음식 많이 준비했다. 빨리 들어와서 앉아서 먹어. 그래, 요루야. 요루가 좋아하는 걸로 항상 엄마가 좀 솜씨껏 열심히 해봤어, 요리를. 엄마가 날 위해 항상 차린 거예요? 아유, 그럼. 우리 요루가 먹고 싶다는데. 아유, 먹고 싶다고 말하지만 좋아하는 거잖아. 여튼 먹고 힘내라고. 이까짓 거 누가 준비해달라 했어요? 아니 요루야, 난 너가 학교 아니 유치원 문제로 공부하느라 힘드니까 공부하는 거 힘든 거 알면서 이까짓 거밖에 준비 못 해줘요? 엄마 다른 집 사람들은 이런 이까짓 거 음식 말고 용돈을 더 올려준다던가 좀 더 좋은 방에서 공부하게 해준다고요. 이까지 거라니. 엄마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준비한 건데. 요루야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밤 준비했는데. 나 이거 부탁한 적도 바란 적도 없어요. 아니 애초에 아빠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됐잖아.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난 왜 아빠가 우리 아빠인지 모르겠어. 난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이번 집은 나갈 거야.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이럴 거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는 어쨌거나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엄마 아빠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걸. 미안해요. 아무리 내 미래를 위해서라지만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내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당신은 요루야, 내가 아직도 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꼴보기 좋구나, 요루야? 응? 그럼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내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떨어져!
능력을 얘는 있잖아. 내 타임머신을 멋대로 조종해서 미래에서 온 악명 높은 범죄자야. 너에게 원한이 있어서 미래에서 온 녀석이라고. 요르르, 미래에서 너한테 잡히지 않았더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너 같은 건 불행 같은 거 모르겠지? 너도 불행하게 만들어주지. 너 같은 건 새싹이 어릴 때부터 없애버려야 돼! 어디? 뭐야 치라이몽? 저 녀석은 대체 누구야? 아, 다행이야. 다시 타임머신으로 머신 촉으로 다시는 과거로 돌아오지 못하게끔 미래로 보내버렸어. 저 녀석은 미래에 너에게 원한을 가진 악명 높은 범죄자야. 그런데 요로로 너가 커서 멋진 경찰대인데 네가 저 녀석을 체포하자 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연구한 모양이야. 그 실험이 성공했고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와 어린 너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어. 그래야지 내가 경찰이 되지 않았을 거고 그럼 저 녀석은 체포를 당할 일이 없을 거니까 말이야. 아, 그렇구나. 내가 나중에 가서 멋진 경찰이 되는구나. 지라이몽 고마워. 나 이제 장래희망 숙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멋진 경찰이 되겠어. 아, 맞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한테도 사과해야 될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도와줘서. 지라이몽 안녕. 아, 제가 나도 축하해야지.